전국에 계신 그 카푸어 형님들 누님들 예, 뭐 용기 보시고 용기 내시고 그 용기 잘 끌고 3년 뒤에 포르쉐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슈퍼카로 포르암페로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예 잘할게요. 근데 이상 현재 무지개 말씀이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제퍼리입니다. 오늘은 또 제가 갖고 온 차는 15년식 CLA45AMG를 갖고 왔습니다. 아니, 갑자기 왜 또 중고 AMG를 왜 갖고 온 거야? 제가 중고를 갖고 온 무슨 차량이겠어요? 카푸어. 그렇죠. 오늘도 제가 초강력 카푸어를 데리고 왔는데, 일단 무지개, 풀 할부, 60개월. 벌써 말 다 한 상황 나왔어요, 안 나왔어요? 또 이 어마어마한 또 카푸어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, 아, 또 정말 벌써 마음이 좀 걱정이 돼요. 어떤 분이 좀 나오게 될지. 오늘도 한번 카푸어를 만나러 가보시죠. 아이고, 예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벚꽃을 즐기고 계셨나요? 아름답게 예. 등장을 하시네. 저희 용기랑 예, 예. 벚꽃을 즐기고 있었어요. 용기? 예. 차 이름 용기? 예, 차 이름 용기. 왜 용기예요? 예, 용감해지라고. 아, 용감해지? 예, 용기로 나왔기 때문에. 네. 오늘 좀 대박 느낌이 나는데요? 보통 말팔이 아닌데요?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. 예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예.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한 건 아니에요. 친구분이 신청을 했어요. 진짜 네. 내 친구 못 봐주겠다 이거. 예. 어떻게 내 친구의 정신머리를 고쳐주고 싶다. 구독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본인은 나는 괜찮은데 이렇잖아요, 그렇죠? 예. 진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. 아무 문제가 없어요? 삶을 예. 살아가는데? 일단은 예.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만 주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 이제 29살 일산 거주하고 있고요. 네. 그 용기 이제 아 용기 제 동생 용기. 용기 데려오고 용기 형. 아, 일단은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현재 무직. 어제부로 그만두게 돼. 아, 어제부로 그만뒀어요? 예. 야, 친구랑. 저희 촬영 날짜에 맞춰서 그만두신 건가요? 그렇게 또 내가 무직 정도는 나와줘야겠다. 근데 사전에 계획돼 있었어가지고. 아, 무지개? 예, 원래 한 2주 정도 전에 저 그만두려고 했는데. 아, 네네. 예, 조금 더 일해볼까 하다가. 뭐 한 20만원밖에 못 벌었다고. 예, 그 저번 달에 20만원 버니까. 네. 예, 그래서 바로 이제 때려친 거거든요. 아, 그 실적이니까요? 예. 20만원 버니까 기분이 어떤가요? 사실 이제. 네. 거기 이제 한 30일 정도 출근을 했는데. 네. 예, 밥값이 들어도. 잠깐만, 시간당 얼마야? 잠깐만, 시간당 이거 얼마 받아야 되죠? 20만원이면 거의 시간당 이거 막 1000원 아닌가요? 이 정도면? 그렇죠. 제가 네. 이제 군대 전역했을 때 병장 월급이 17만원이었습니다. 아, 그렇죠. 예, 아. 그것보다는 조금 더. 아, 그럼 많이 되겠네. 예. 아, 좀 더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 너무 제가 좀 충격적인 게 많아서. 이거 이번에 중고로 사신 거죠? 예, 맞습니다. 얼마나 됐죠?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어요. 이거 테슬라예요? 아니죠, 이거 벤츠죠. 아니, 뭐 이렇게 단차가 많아. 근데 여기 진짜 손가락 들어가겠는데요, 이런데. 잠깐만 봐봐요. 이런 단차 다 알고 사신 거예요? 단차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. 네. 사실 그 직접 보려고도 했거든요. 네. 수원에 있다 그래서. 네. 그 용기 마주하는 순간에 저런 거 보면 안 살 것 같아서. 아, 네. 과감하게. 아, 용기를 잃을까봐? 예, 그 남자는 이런 건 신경 안 쓰기 때문에. 이거 뭐야, 이거 직접 붓으로 칠한 건가? 이건 봐봐요, 이런데. 이런데. 그것도 제가 이제 오늘 봤거든요, 사실. 오늘 봤어요? 예, 세차하면서 이제 오늘 봤는데.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으셨죠? 예, 뭐 이 정도는. 네. 예, 무릎 정도 까진 정도니까. 아, 그리고 예.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뭐 볼트 빼 이거 이렇게 어디다 좀 파셨나요 이거 볼트? 아, 그 볼트가 처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. 잘 모르겠어요. 아, 볼트도 없고. 와, 여기 네. 뭐야? 요 에디션은 뭐죠 이거? 이거 오늘 그런 거. 스포일러 스포일러? 버튼 누르면 올라오는 건데. 아, 이게 아 버튼 누르면 찍 예. 이렇게 다시 내려가진 예. 않네요. 예. 여기도 좀 난리 났네요 지금. 그렇죠. 예,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곧 튀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. 네, 지금 제가 더 많이 찾아낸 거 아닌가요, 그렇죠? 아, 그렇죠. 아, 근데 예. 이 정도는 제가 또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. 아, 이 정도에도 예. 용기를 잃진 않죠? 예, 그렇죠. 자세히 볼 필요는 없죠 사실. 아, 그렇죠. 예, 저만 보면 되는 거니까. 아, 그렇죠. 그러면은 자 현재 무직이라서 그렇죠. 계속 무직무직해서 죄송해요. 아, 네, 상관없어요. 네. 알아요. 무직 1일 차니까. 네, 너무 쿨하시네. 이 차 얼마 주고 사신 거죠? 차 값만 네. 따지면 2,850. 2,850? 예, 프랄부 질러버리고. 예, 프랄부 질러버리고. 네. 이제 뭐 자동차 세랑 이런 거 네. 붓기타 뭐 이전비나 뭐 이런 해야 되니까. 네. 이제 3,300 딱 해가지고. 아, 월할부가 얼마씩 나가요? 70만 원 조금 넘게. 70만 원 조금 예. 넘게?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태잖아요. 그렇죠. 아, 아직은 용기가 넘치겠네. 아직은 카푸어 아니죠. 아, 그러네. 할부금이 안 늘렸어. 이래서 저한테 저 아직 카푸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아니죠? 네. 아직 할부금을 안 냈는데요. 제가 또 들었더니 통장에 있는 돈 현재 300이시래요. 300이면은 이거 지금 몇 달 못 견디거든요. 아, 근데 그게 계속 무지개이진 않으니까. 아, 그렇죠. 네. 월 이거 70 나가고. 예. 예. 그리고 보험료 얼마 나왔죠? 보험료 이제 자차 빼고 140. 자차를 안 넣었어요?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용기? 자차를 넣어도 사고 네. 나면은 이제 어차피 큰일 나기 때문에. 아, 이제 번호판 나왔으니까 네. 제
자동차 지나가면 좀 이제 조심해요. 알아서 이렇게 비켜가지고 이러시면 좋겠어요. 면허단지 예. 30에 따라서 예. 이거 붙여야 되지 않나요? 초보 운전? 아니 그거를 사러 가야 되는데 계속 못 사고 있어요. 아니 아까 전에 촬영하려고 주차하는데 1시간 걸렸더라고요. 1시간까지는 안 걸렸어요. 아 그래? 진짜 오바야. 지금 타보면서 기름값 얼마 정도 써봤나요? 지금 오늘 만땅 채웠는데 네. 오늘까지 40만원 썼어요. 오늘까지 40만원? 예, 그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. 야 이것만 해도 110만원에 그쵸? 자차 빼 보험료 140이면 대략 월 한 12만원 그쵸? 12만원 정도에 122만원 벌써. 하... 어떻게 하려고요? 예. 다음 달에 바로 빨리 벌어야 되네요 돈을. 그걸 못 벌게 되면은 좀 위급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? 안전장치를 몇 개를 해놔가지고 네네. 이렇게 좀 용기로 충동으로 미래를 보고 구매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. 집에 아직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아 그런 것도 예. 당근으로 팔아가면서요? 용기보다는 아직 네. 우선순위가 좀 안 되는 애들 네.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네. 가능은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또 쉴 생각은 없고요 사실. 아 네. 아, 빨리 예. 일을 할 거니까. 그래도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아, 대략적으로 그렇죠. 어제 이렇게 밝은 분은 또 처음 보네. 그리고 요런데 이제 휠, 기스 이런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쓰시죠? 이 정도는? 아 그런 건 뭐 이제 남자들끼리 놀면은 그렇죠 남자끼리 보면 상처도 예, 날 수 있는 거니까 무릎을 좀 예. 까지고 하는 거니까 예, 오, 여기 단차들은요 진짜 이게 애초에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야 그냥 손가락이 이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. 아 저 차가 원래 그렇게 벌어진 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예. 근데 아니겠죠? 저도 이게 신차 상태를 못 봐서 예 그렇죠 그렇죠. 어 근데 아 이런 사이드미러는 이쁜 것 같아요. 카본으로 카프로서 갖춰야 될 건 다 갖췄어요. 근데 일단은 차 자체는 진짜 이쁘긴 해요. 어 그렇죠. 예 너무 잘 꾸며놨고요. 이쪽 뒤에도 보시면은 진짜 CLA45AMG는 맞죠? 예 차 명이 그랬으니까 뭐 그거마저 서류가... 훔친 않았겠죠? 아 근데 서류 그랬으면은 그건 네. 이, 큰일 나죠. 요 스포일러 이거 어떻게 오늘 이거 양면 스티커로 좀 붙여줄까 어떡할까? 예 이거는 저 바람이 좀 세게 왔나 봐요. 아 바람 이게. 세게 불면 원래 스포일러가 이렇게 되죠. 예, 그리고 안에 버튼 누르면 이게 쫙 올라오는 거잖아요 원래. 이쪽도 똑같이 잘 띄어놨네. 전차주가 일부러 띄어놓은 것 같아요. 요거 100km 넘어가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. 번호판이 아까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가 왜 이렇게 찌그러졌죠? 볼트가 있는데 볼트가 전혀 조여져 있지 않아요. 이 정체를 아직 모르죠 왜 이렇게 됐는지. 전 전혀 모르죠. 이 차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거죠. 네, 저 차 입문 이제 열흘 차인데. 아, 네. 네. 잠깐만 트렁크. 아, 이 전에 차주가 이것도 준 거예요? 예, 원래 그릴. 아, 원래 그릴이요? 예, 그거 그냥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. 딱히 뭐 트렁크에 뭐 많이 실어놓으진 않네요. 아, 예, 열흘 됐으니까 이제 아. 뭐를 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저희가 원래 보통 이 트렁크 뒤에 앉아서 대화를 좀 나누거든요. 예, 예. 야, 제일 좋은 대화인데요? 이렇게 가깝게 앉는 거 좀 서로 좀 부담스럽긴 하죠. 그렇죠. 네. 이럴 거면 이제 263에서 할 걸 그랬네. 아, 263으로? 예. 야, 263 했으면 거의 인생 파트너 아닌가요, 지금? 아, 근데 그만큼 할부가 안 나오니까. 아, 그러면은. 어이구, 뭐 하나 또 끝냈나? 아니요, 아니요. 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? 시동이 걸렸네. 아, NG. 아까 NG였는데 원격 시동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본인은 또 몰라요. 원격 시동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죠? 15년도에 딱히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시동이 네. 어떻게 걸린 거죠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저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그쵸,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어서. 아, 네. 그러면 저번 달에도 월급 20밖에 못 받고 이제 예. 현재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일을 또 알아보고 계시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럼 이럴 때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아요? 사실 지금 불안하진 않아가지고. 왜요? 이번에 한번 조금 네. 이제 아픔을 겪었지만 네. 앞으로 이제 잘 헤쳐나가면 돼서. 정말 여태가 나온 카푸어 중에 지금 제일 밝아요. 이렇게 밝은 카푸어 처음 봤어요. 지금 통장에도 돈이 많이 없잖아요. 예. 그럼 먹는 거나 뭐 취미생활 정도 또 돈을 많이 아끼나요? 일단 할 건 하고 살아야 되니까. 오늘 회가 예. 좀 땡겨. 예. 그러면은 집에 있는 물건 하나 당근 팔아서 바로 회사 먹고 막 이렇게? 아니죠. 일단 회를 시켜야죠. 카드 긁으면 되니까. 아, 카드 또 그건 또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? 예,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. 카푸어인데 왜 이렇게 사세요? 하려고 나왔다가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럼 옷이랑 이런 건 많이 안 사세요? 아, 이거 옷에는 좀 많이 관심이 없어요. 양말도 크게 관심은 없어요? 양말은 자동은 없기 때문에. 야 이거 이러면서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번호판은 곧 떨어질 것 같은데?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방지턱 10개 넘으면 예.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거 번호판이랑. 아직 한 50개 정도밖에 안 넘어봤는데 네네 예, 그대로니까 용기를 잃지 않게 이제 운전석을 한번 보시죠. 근데 이게 원래 블랙으로 돼 있어야 하면 블랙 랩핑을 한 거예요? 랩핑이에요. 아 랩핑이 원래 예. 무슨 색이에요? 은색이요. 아 은색? 예. 은갈치로 타면 또 뽐 하나도 안 나잖아요. 절대 못하죠. 아 그리고 이 프렌리스도 우리 또 카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? 아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네. 오자마자 이제 탁송 기사님이 이렇게 열고 나 오셨는데 네. 기가 막히더라고요. 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썬팅이 또 다 벗겨졌어요. 이것도 오자마자 봤는데 네.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날 뻔했는데. 아 상처를 살짝 날 뻔했어요? 예, 듣고 있으니까 요거는. 아 용기 듣고 있으니까. 예.
와, 요런 데도 이렇게 보시면은, 아니, 아무리 이게 7만 킬로 탄 걸 탔어도. 예, 예, 예.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, 이 전 차주분은 거의 차랑 싸웠나? 거의 싸운 수준 아니야, 이 정도면? 아, 근데 지문이 조금 강할 수도 있잖아요, 사람이. 아, 요쪽이? 예, 이렇게 마모가 이렇게 돼가지고. 어, 그래도 요런 데에는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고성능 티는 딱 내네요. 옆에 이제 다이얼 번호도 있으니까. 어, 여기다 갤럭시 예. 22를 넣어놨네요, 그냥? 아, 이거, 그 뭐, 순정 내비라고 하더라고요. 거의 요즘 핸드폰 크기네요, 이제. 아, 그쵸. 바로 이렇게 전화 받을 수 있겠는데요? 45 AMG 한번 딱 시동이죠. 탁. 소리 또 용맹하거든요. 아, 용맹하. 사주, 야, 소리가 아주 용맹하네요, 정말. 여기 근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? 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. 오, 왜 이래? 화면 안 나오는데요? 원래 나오는데? 오래요? 예. 여기 옆에 칠까요? 이렇게? 오, 왜 안 나오냐, 이거? 진짜 궁금한 게 예. 여기에 커피 컵 들어가요? 그 작은 거 들어가더라고요. 어, 여기 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, 아예.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해가지고 차키 여기 딱 들어가면 딱 아 이렇게요? 딱 안성맞춤. 아, 그래서 키 이런 것도 구했어요, AMG? 아, 이것도 이제 전차부추분이 아 전차 해놓으신 거 그대로 해놓으신 사용하고 거? 있는데. 어, 네네. 이쪽 보시면 기어봉 있잖아요. 남자 자격증 해치는 거 아닌가요? 아,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거 아니, 아 이거 내가 요즘 다 이만하게 나오는데. 예, 용기를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예, 용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차를 얼마 안 타봤잖아요. 네. 3주 됐으니까. 네. 이제 땡기는데 네.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제 되게 조심을 잘 타야 돼서 운전석에 앉는 사람들마다 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. 네. 네. 아, 이게 시트가 진짜 너무 심하게 서 있는데요? 이게 어떻게 시트 네. 조절 안 되는 거죠?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이게 자세 교정에는 좋네. 이거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고 머리가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잠깐만요. 이 차는 왜 도시락이 없죠? 아, 그 뒷좌석에는 그냥 아예 투자를 안 한 것 같아요. 아, 그럼 이 팔걸이도 없는 거네요? 아, 그쵸. 거의 그냥 911 같은 뒷좌석이라 보면 되네. 그렇죠. 아예 아무 기능이 없는. 예. 이 차가 비록 AMG여도요 4기통이에요 근데 마력 때문에 360마력?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. 스포츠만 놓으니까 어, 이 백프레셔도 재밌고 한 번 더 여기 차들 많을 때 방금 그냥 터트려줘야 돼요. 이제 그 아, 물어보고 네. 싶은 게 있는데 예. 현재 크게 지금 두려움이 없잖아요, 이 차를 타면서. 예. 뭘 나가고 뭐 이런 게 아직 한 번도 겪진 않았겠지만 얘기 들어오니까 집에 또 차가 한 대 더 있다고 들었어요. 아, 예, 있죠. 뭐예요 그거는? 이제 렉서 스포츠. 아, 예. 그것도 풀알부요? 22년식에 아, 22년식 쿨알보? 예, 신차. 아, 그거는 월 얼마씩 나가요? 100만원씩 나가요. 그, 이 돈하고 그 돈 다 합치면 한 달에 200 얼마는 그냥 나가네요? 그렇죠. 이제 일을 할 거니까. 아, 일을 할 거니까? 예. 아, 일은 할 거니까 크게 걱정이 없어요? 크게 걱정이 없죠, 사실.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그럼 큰일 나죠. 아, 진짜 큰일 나는 거죠? 과거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. 네. 네, 이제 같은 실수는 방법 안 할 거기 때문에. 29이잖아요. 예. 이제 미래에 뭐 결혼 준비도 좀 해야 되고. 아, 결혼 안 하려고. 아, 그다음에 뭐 또 부동산 같은 것도 이제 좀 슬슬 뛰어들어야 되고. 아. 네, 그런 계획은 있어요? 사실 딱히는 없어요. 제가 보니까 조금 먼 미래보다 일단은 당장 좀 즐기면서 살자.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. 네. 솔직히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어도 네. 내 돈이 안 모이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 많으니까. 네네.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큰 좀 사고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나면은 네. 그래도 나중에는 이 용기라도 제 이제 몸의 일부가 되는 거고 아, 네. 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? 저축을 해야 뭐 또 집이 생기지 않을까요? 집도 이제 뭐 이제 전세로 이렇게 해서 아, 뭐 그럼... 풀알부로 땡기고 뭐 이렇게 아, 전세 해야죠. 전세 풀알부? 예, 네, 전세 풀알부. 전세 풀알부. 전세 풀알부는 안 되겠지만 하우스 푸어 도전? 하우스 푸어 도전해야죠. 연비 어느 정도 나와요? 연비가 지금 여기 계기판 해놓은 게 네. 제가 주유하고 나서 네. 한 4분의 3 정도 탄 거거든요. 네. 네, 4분의 3이 한 640km 정도 나간 거예요. 8만 원 넣고. 그러니까 연비는 좀 포기해야 되는 차네요, 이것도. 네, 뭐. 그러면은 또 다음에는 이 위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서 돈 좀 다시 벌면은 네. 현재는 무직이잖아요. 벌면 어떤 차로 또 바꾸고 싶어요? 아, 그 도전했다가 네. 사실 그 박스 받다가 이거를 온 거거든요. 아, 박스터요? 네. 몇 년씩? 그때는 11년식이었죠. 아, 11년식? 네, 저 이제 한 3, 4년 뒤에 네. 차 바꿀 예정이니까 네. 넥슨 스포츠가 딱 3년 할부거든요. 네. 그 이제 다 끝내고 이제 3년 뒤에 레벨업 할 거니까. 뭘로 사실 거예요? 그때는 이제 911 카레다 가야죠. DS. GTS? 예, 신차로 뽑아서 올 거니까 그때 한번 재방문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그래도 아까 좀 밟아서 그런지 어, 얘가 예. 그래 좀 더 이제 좀 더 멀어졌어요. 그 안 날아가고 잘 있잖아요. 예. 예. 아까보다 좀 더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. 팝콘을 네, 진짜 여기만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, 이제. 그러네요. 번호판 다행히 있다. 예. 그 저 위에도 좀 많이 뭔가 벌어진 것 같은데, 아닌가? 예, 그 전국에 계신 그 카푸어 형님들, 형님들 누님들, 예, 뭐 용기 보시고 용기 내시고 우리 다
차 처음에 살 때 계획이 있었잖아요. 그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용기 잘 끌고 3년 뒤에 포르쉐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슈퍼카로 포르암페로 우리 같이 만나보도록 예 바랄게요. 이상 현재 무지개 말씀이셨습니다. 부자 아닙니다. 집에 돈 없어요. 예 그런 거 달지 마세요. 기만자 이런 거. 아 예 진짜로 돈이 없더라고요. 예, 혹 제 번호판도 나왔으니까 네. 일산 그쪽에서 제 차 보면 자차가 안 들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피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면 초보 운전 금방 사서 붙일 테니까 네, 그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너무나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. 아 네. 다음에 포르쉐를 끌고 나오면 다시 네. 한번 또 재등장. 아, 바로 출고하자마자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거 용기가 없어지면 그날은 그냥 카레 먹는 걸로 하시죠. 예 네, 그때 카레 한번 드시죠.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네. 카레 한 박스만요. 예 네. 카레라가 없으니까 카레라도. 예. 자 이사 제뿔이었습니다.